자, 이제 제어문. 제어문도 다른 언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요. 차이 나는 거 위주로 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건 증가 for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요. for문에는 for 입문이 있습니다. 자, for value i는 0부터 해서 9까지 i를 하나씩 증가시켜서 i 뿔뿔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랬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일반적으로 C 언어에서 많이 쓰던 이 지금 for 이게 조건 증가 for문이요. 수입도 3부터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전혀 안 됩니다. 초기화 조건 증감 다른 언어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이런 거는 못 쓰고요. 뭘 쓰느냐? for 입문을 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컬렉션, 배열이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딕셔너리 이런 걸 쓰고 아니면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요. 뭐 1부터 5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하나씩 가져올 상수명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부터 5까지 인 앞에다 인덱스면요. 인덱스 처음에는 1이 나와요. 그 다음에 다음 포문에서 2, 3, 4, 5쭉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쭉 값을 가지고 올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반복문이 for 입문이 되겠습니다. 자, 내가 1부터 5까지 가져올 건데 그 가져온 애를 안 쓰고 싶어. 그러면 언더바를 쓰면 되겠습니다. 이 언더스코어 언더바는 스위프트에서 이 뭐죠? 뭐죠? 생략의 의미를 갖는다 그랬죠? 그다음에 만약에 1부터 5까지 가져오는데 i 그럼 처음에 가져온 애는 1이 되겠죠? 두 번째 가져온 2, 3, 4, 5 이렇게 차례대로 되겠네요. 배열에서 이제 많이 쓰죠. 배열의 값이 지금 4개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배열의 이름을 여기다가 이름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네임 쓰는 배열이고요. 여기서 뭐 X라고 써도 됩니다. 그러면 X라고 여기 쓰면 되겠고 하나씩 가져. 처음에 가져오는 게 안하고 알렉스, 브레인, 잭인데요. 얘네들을 하나씩 지금 이렇게 차례대로 출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딕셔너리도 마찬가지예요. 딕셔너리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키 밸류 쌍으로 이렇게 사고 앞에가 키고 뒤에가 밸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딕셔너리의 이름이 number of legs인데요. number of legs라는 딕셔너리에서 이제 첫 거는 키고 두 번째 거는 밸류. 이건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여기 x, y라고 쓰면 여기다가 x, y라고 쓰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요런 게 앞에 키들이 쭉 나오고 뒤에 밸류들이 요 안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나와서 have와 legs는 그대로 나오고요.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for 입문 많이 사용을 하죠. 자, while 문 같은 경우에는 while 조건식이 있고 조건식이 참이면 여기 조건식이 참이면 이 안에 것을 실행을 한다는 겁니다. 다른 언어랑 똑같기 때문에 뭐 특별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여기 지금 my count 값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레포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언어에서 보통 C나 C++ 이런 데서 두 while 문이 있는데요. Swift 1.0부터 이렇게 1.x 때부터 repeat while로 바뀌었어요. repeat while로. 그래서 최소 한번 실행하는 게 repeat while 문이죠. repeat while이라고 쓰고 이렇게 조건이 뒤에 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를 출력을 해보고 있는데 출력 결과 역시 한번 해봐야 되겠죠. 출력 결과가 얼마나 나오는지 실제로 실습을 해서 레포트가 되겠습니다. 자, 반복문을 빠져나오려면 브레이크문을 써요. 브레이크문. 자, 포문이 지금 1부터 100까지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이런 조건이면 빠져나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포문이 좀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이런 조건이면 빠져나와라. 브레이크 문제 하나인데 굳이 중괄호 열고 닫고를 했는데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스위프트에서는요, 이 부분에 걸리는 문장이 하나일지라도 반드시 이렇게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써줘야 되고요. 자, 이 브레이크 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소스를 돌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를 역시 레포트로, 해오기 바랍니다. 레포트는 소스를 타이핑을 해서 온라인 컴파일 돌려보고요. 그 결과만 옆에다 주석 처리해서 소스와 함께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캡처까지는 할 필요 없겠습니다. 자, 컨티뉴 문도 다른 언어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컨티뉴 문 역시 한 줄짜리인데도 컨티뉴를 쓰게 되는데요.
컨티뉴는 다른 언어에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결과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돌려서 역시 이것도 레포트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품은 여기 표현식이 참이면 중괄호 열고 닫고 있는 부분을 실행을 하는 거고요. 반드시 이 중괄호 열고 닫고는 이 부분의 다음에 실행 코드가 한 줄이라도 괄호 열고 닫고는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게 이제 다른 언어랑 다른 점입니다. 꼭 명심하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런 게 없이 옆에다 그냥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expected 연음 중괄호 after i condition 뭐 이런 이제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이런 게 뜨면 아, 내가 if 문은 한 줄이라도 중괄호 열고 닫고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생략하면 안 됩니다. if 문은 그냥 끝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else로 해서 이렇게 더 이런 게 아니면 이런 양자 택일적인 상황에서는 또 else 문장을 쓸 수가 있고요. else 문장은 자꾸 또 if else로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위프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또 가드문이에요. 가드문. 아까 if는 다시 보면 이렇게 이 조건이 참이면 이 부분을 실행했잖아요. 근데 가드문은 반대예요. 가드문은 요게 거짓이면 거짓일 경우에 이 else 문장을 실행하고요. 참일 때 실행할 문장은 이 뒤에다가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뭘 지저분한 문장이 다 있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얘가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조기 출구 전략이라고 그래서 특정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 함수나 반복문을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편한 문장이 가드문이거든요. 이 특별히 가드문은 이제 그 스위프트에서 옵셔널을 많이 쓰잖아요. 옵셔널과 같이 잘 쓰게 되면 굉장히 더 깔끔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가드 다음에 조건문이 오고 이 조건문이 거짓이면 이 else 문장이 실행이 됩니다. 거짓일 경우에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else 가드 else 문장 안에는 코드 블럭을 빠져나갈 구문을 반드시 여기다가 뭐 return문, break문 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써줘야지 됩니다. 좀 어렵죠? 그냥 설명을 하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아직 안 배웠는데요. multiply by 10이라는 이 함수가 매개 변수가 지금 옵셔널 변수로 하나가 있는데 여기 가드 let else 뭐 이런 문장이 지금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은 뭐냐면 여기 지금 보면 이 else 문장은 여기 있는 이 조건이 여기 있는 조건이 거짓일 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프린트 함수를 여기서 지금 여기 multiply by 10이라는 함수를 호출했는데 이 value로 integer, optional integer 값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다 3을 넣습니다. 자, 3을 여기 체크를 해보면 nil 값도 아니고 여기 조건이 맞죠? 조건이 맞으니까 거짓일 때만 이 부분이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이기 때문에 여기 이 가드문을 밖으로 벗어나서 이 number를 쓰는데 자, 근데 이 넘버가 좀 특이하죠. 여기 넘버는 이 가드문에 지금 이렇게 걸려 있는 거라서 이 안에서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 밸류를 왜 넘버에다 넣냐면 옵셔널 변수니까 3을 넣었지만 옵셔널 3이 들어오고 그거를 지금 푸른 거거든요. 풀었는데 일반적으로 이 넘버는 여기서만 쓸수 있을 것 같은데 특이하게 가드문은요. 요 밑에 그 블럭 밑에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넘버가 옵셔널 3이 아니고 그냥 3이고요. 곱하기 3, 10이 돼서 30이 튀어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두문을 이것만 봐서는 크게 가두문이 뭐 효율적이다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느끼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여러 개의 조건을 판단을 해서 그 조건이 아니면 이제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띄우고 바로 그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할때 사용하는 게 바로 가두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짠 소스 보면 가드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조금 뭐 if문으로 충분히 다 당연히 할수 있죠. 뭐 크게 뭐 이렇게 장점을 찾을 수는 없지만 이제 많은 소스들 찾다 보면 아 가드문이 이럴 때 편하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여기 찾아보면요, 가드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니까 참고를 하도록 하고 제 수업 시간에도 또 여러 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문 보면 케이스가 있고요. 쭉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뒤에 디폴트 나온 것까지 똑같은데
이제 다른 C나 C++의 스위치문과 제일 다른 문은 여기 이제 브레이크문들이 쭉다 있는데 그게 없네요. 자, 그런데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이게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밸류가 지금 4네요. 그다음에 여기 4가 들어가니까 케이스 4에 걸리죠. 자, 이게 만약에 C 언어였다 그러면 여기 브레이크가 없으면 이제 4가 참이니까 이때부터 해서 5도 실행하고 디폴트까지 다할 거거든요. 자, 근데 이거 실행을 해보세요. 실행 결과는 레포트입니다. 실행을 해보면 딱이 4만 나오고 끝나요.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스위프트의 스위치 케이스 문은요. 각 케이스 다음에 브레이크가 다 내재적으로 숨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고요. 그래서 그것만 하고 다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워낙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스타일이 브레이크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스위치 케이스 문이기 때문에 아예 안에다가 넣어놨다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넣어놨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케이스 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몰아서 쓸 수도 있어요. 0이나 1이나 2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3, 4, 5일 때는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디폴트가 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쓸수 있죠.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을 해가지고, 0부터 49까지는 뭐, 이렇게 50부터 이렇게 해서 쭉 하고, 온도가 83, 핫인가 봐요. 핫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콜인지 웜인지 핫인지 뭐 아웃 오브 레인지인지 이렇게 체크하는 이런 스위치 케이스문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이렇게 이제 범위도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where절도 할수 있어요. 부가적인 조건을 이렇게 넣을 수 있거든요. 템퍼리처가 2로 나눠서 짝수면이라는 뜻이겠죠. 짝수이면 이게 2분이 영어로 짝수예요. 짝수. 추우면서 짝수다. 그 다음에 여기는 따뜻하면서 짝수다, 더우면서 짝수다, 아니면 홀수일 땐다 이쪽으로 이제 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케이스 다음에 where절을 옆에다가 써주면 이 조건이 맞을 때 요거랑 이 조건에서 이런 조건이 부수적으로 조건을 추가해서 맞을 때 이제 이 부분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뭐 C, C++, Objective-C나 이런 데서 케이스 문 다음에 브레이크 문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눈에 안 보이지만 다 있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나는 이거 실행하고 나서 이게 참이면 밑에 계속 실행해야 돼라고 이제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런 로직은 없겠지만요. 굳이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false라고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false로 여기 지금 10이죠? 여기 지금 이것도 참이고 이것도 참이네요. 그러면 여기 출력이 되고 아마 false로가 없으면 빠져나왔을 거예요. 근데 false로가 있으면 얘도 이 부분도 실행하고 또 false로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실행하고 밑에까지 다 내려오게 되네요. 자, 그래서 이것도 레포트입니다. 이거 실행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레포트가 되겠습니다. 뭐 변수 이름이나 이런 건 간단하게 똑같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해서 결과를 한번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